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이제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왔어요.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죠. 저 멀리 다리 도리야 도리야. 나 미끄러워. 저 멀리가 야구장이에요. 야구장이 두 개가 있어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다음에 여기는 테니스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풋볼. 그러니까 여기는 풋볼이 미식 축구고요. 사커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축구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풋볼 경기장. 그리고 이제 저기가 고등학교인데 저희 고등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의 이런 고등학교는 한국의 한 대학교 정도? 이런 사이즈입니다. 잠깐만 도리야 잠깐만. 야 도리야 잠깐만. 이 엄마 미끄럽다 야. 아이고 제가 도리를 잠깐만 도리야 잘했어. 도리야 네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그치?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이제 썰매를 타러 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경사진대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썰매 포인트고요. 저쪽도 썰매 포인트고 여기도 가끔 타요. 이제 썰매를 타는데 어떤 개 두 마리가 막 저희를 향해서 끊어오는 개 두 마리가 달려온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개들은 이제 교육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와서 씩 하면서 앉아요. 그냥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왜 베토벤 개 있잖아요. 엄청 큰 게 그게도 한번 우리 애들한테 막 달려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씩 하니까 이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된 개들은 또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걔네가 이제 훈련받았던 지령을 내리면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걸 따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도리야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녔냐. 이거 여기 이제 단지 주민학생들은 그 버스가 안 와요. 스쿨버스가 1마일 내에 있는 집들은 버스 제공이 안 되거든요. 저희 단지는 바로 고등학교 옆이라서 버스 이용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통학하는 아이들. 근데 이제 단지 내를 가로지르는 게 지름길이니까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발자국들은 아마 그 저희 단지 내 통학하는 학생들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리 일로 와봐. 저기 테니스장 한번 가서 뛰어볼래? 온 김에 뛰고 가라, 너. 지금 이 발자국, 요 발자국은 동물 발자국이야. 잠깐만. 이게 개 발자국 같죠? 가자, 도리야. 이리야. 여기 이제 제가 사는 곳은요 동물로 인해서 막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 뭐 지붕에 뭐 박쥐가 들어온다든지 네, 이러면 또 막 그런 없애주는 업체를 불러다가 없애거든요. 아니면 뭐 두더지가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다람쥐 그거 쫓는 것도 되게 힘들대요. 집에 그 마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새가 집에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저희도 피해를 두 번 입었는데 딱따구리가 그 집 바깥에 나무를 쪼아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메꿨는데 걔가 또 나타나서 똑같은 자리를 또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지 못했던 피해도 있게 된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왔어요. 여기가 지금 테니스장인데요. 펜스가 있어서 제가 맘 놓고 매출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문 닫은 다음에 뛰어오는 장면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